그리고 뭐 서로 좋아지게 된 계기와 만난 썰, 서로 첫 인상이 어땠나요? 누가 먼저 좋아했나요? 첫 만남 때 궁금해 다 첫 만남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헤이즈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즈입니다. 여기는 안녕하세요 정구성입니다. 안녕. 긴장했어? 뚝딱. 안돼, 구성이가 이렇게 카메라만 키면 뚝딱이가 되더라고요. 원래 평상시에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카메라만 키면 이렇게 뚝딱이가 돼갖고 오늘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영상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셨던 영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Q&A 질문을 받았어요. 커플 Q&A 질문 받을게요 라고 질문을 받았더니 이렇게나 많은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의 질문들이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뭘 가장 궁금해 하셨는지를 나 정확하게 알게 됐어. 최대한 진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에서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커플 Q&A 나도 이런 거 처음이다. 나도 처음이야. 시작해볼까요? 고! 후다다다다다 후다다다다다 후다다다다 가벼운 질문부터 해갖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서로의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B형입니다. 여긴 B형이고, 저는? 나 혈액형 뭐야? 약간 또라이. 나 그런 말 되게 좋아해, 또라이라는 거. 그래서 그 또라이가 혈액형이 뭐야? 또라이는 아 이렇게 말하면 모든 또라이, 아 이거 모든 또라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도 또라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AB형입니다. AB형. 원래 근데 세상에 모든 AB형들은 자기 좀 약간 또라이다 조금. 근데 나는 또라이여야 성공을 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 맞는 말이야. 나 근데 그거 알아? B형 남자 원래 안 좋아한다고? 자기 만나기 전에 B형 남자 별로 안 좋아했었고. 근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B형. 근데 B형 남자가 매력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MBTI 뭐예요? 라고 혈액형 다음에 궁금해 할 만한 거지. 같이 말할까? 하나, 둘, 셋. ENTJ. 똑같은 인겐. 똑같은 인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친구들도 구성이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너 같은 애 한 명을 또 데리고 왔냐고. 그 정도로 진짜 비슷해요. 뭐 성별 다른 헤이즈, 성별은 다른 정구성 같은 그런 맞아, 느낌? 맞아. 난 좋아. 그래, 원래 같은 사람끼리 만나야 돼. 막 뭐 다른 사람끼리 만나야지 잘 맞는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오히려 나는 약간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 다르면 재밌긴 하지. 근데 알아가야 되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언제 알아가냐. 그냥 이렇게 같은 사람끼리. 근데 만나고 보니 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만나고 보니 같은 사람.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근데 진짜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100%가 있다면 거의 한 88%는 맞는 것 같아갖고. 아, 이따가 질문에 그 질문도 있긴 한데, 막 싸운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저희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니까. 이거 내가 지금 긁는 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려워서 긁는 거니까. 근데 진짜 싸울 게 없어요.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근데 나는 좀 싸워보고 싶어. 잉? 안 돼. 난 싸우는 거 싫어. 짜릿할 것 같아. 뭔 소리야.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는 수닥수닥해요. 엄청 크게 뭔가 이슈가 있어서 막 싸우고 뭐가 안 맞아서 싸우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아, 뭔가 싸우고 나서 약간 얻는 게 있잖아. 난 싸우고 싶지 않은데? 돈독해진다거나 사이가 좀 더 좋아진다거나 우리 좀 더 이렇게 하자 약간 이런. 난 싸울래 지금? 안 싸울래. 공개적으로 한번 싸워볼까? 아니야, 미안해. 안 싸울래.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투닥투닥 말다툼을 한다. 근데 이런 거 말고는 싸워본 적 이건 싸움이 아니지. 맞아, 이거는 네. 뭐 놀리는 거지. 사실 일방적으로 제가 놀리면 당하는 거죠. 난 잘 놀려.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구성님 혹시 NCT 영웅 안무 만드신 분 맞나요? 맞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나요? 너무 입 밖으로 내뱉기 쑥스럽지만 자랑스러운 일 중에 그럼 자기 엄청난 커리어지. 모든 NCT 팬분들 감사합니다. 잘 돼가지고 너무 사실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뭐지, 요즘 아이돌 친구들, 제가 이제 나이가 살짝 들었나? 아무튼 아이돌 친구들을 잘 몰라요. 근데 NCT도 사실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었는데 그 영웅 노래는 내가 너무 잘 알거든? 그리고 너무 잘 됐어. 그거 진짜 너무 잘 NCT 됐고. NCT 그 곡 중에서 제일 잘 된 곡 아니야? 맞나? 거의 제일 잘 된 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막 그거 한창 나왔을 때 릴스? 쇼츠?
막 약간 그런 거. 이런 거 이거 춤 이거 맞지? 맞. 이거 동 이거 맞아? 또라이 이거 맞아? 맞아. 나 좀 잘 춰?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이거로 너무 익숙해갖고 알고 있었는데 이 춤을 만든 사람이 이 친구라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좀 깜짝 놀랐어. 근데 뭐 이제 같이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랑 이렇게 다 영감을 줘서 같이 이렇게 만든 거. 그럼 자기 이쯤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짤막하게 소개해줘. 저는 안무를 만드는 사람이고 안무가? 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좋아하는 노래 뚝딱뚝딱 이렇게 안무를 만들어요. 해외 워크숍도 가고 뭐 국내 워크숍도 하고 많은 이제 학생분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춤추면서 사는 사람이죠. 코레오그래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코레오그래퍼. 코레오그래퍼고 안무가고 아이돌 친구들 안무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안무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정말 재밌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질문 좀 귀여운 질문이에요. 남친님도 디즈니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좋아해요? 디즈니를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것도 잘 맞는다니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사실 나는 토이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알지 알지. 토이스토리 픽사잖아. 그래서 내 원픽은 제가 버즈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맨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놀았거든요. 집에 피규어도 막 이렇게 있고. 아 뭔가 자료화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워낙 유별난 덕후이기 때문에 덕후룸까지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구성인의 집을 가보니까 한 덕후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집에 막 토이스토리 장난감으로 이렇게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이스토리 모든 캐릭터들의 피규어들도 다 있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갖고 취미가 비슷하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 자기 엄청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나는 막 맥시멀리스트다.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지. 디즈니 영화는 거의 다 봤어요, 저. 그리고 최근에 뮬란, 헤라클레스를 봤는데 뮬란의 리샹이 너무 잘생겼더라고. 리샹. 아, 디즈니는 진짜 내 인생이 없어서. 디즈니랑 픽사는 내 인생이 없어서. 아,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처음에 그 집 놀러 갔을 때 덕후룸 보고 저 진짜 기겁. 저희 본집 놀러 왔었거든요. 그 얘기도 뭐 이따 질문에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지만 제 본집에 왔을 때 아주 그냥 엄청 좋아했죠. 그냥 좋아서 굴렀지 막 그냥. 와 이건 뭐야 막 이게 여기 왜 있어 이건 여기 왜 있어 이러고 이건 얼마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거의 다 돈이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성이도 디즈니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나는 참 대답하기 싫은데 뭐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저는요 7년 후부터 나이가 들 수 있어요. 그러기로 마음먹었어요. 나는 7년 후부터 늙을 거야. 사기꾼. 왜? 왜 내가 사기꾼이지? 7살 연하를 만났으니까. 뭐지? 그렇다고 내가 사기꾼이야? 하지만 7살 연하지만 액면 까는 내가 더 어려 보이지 않나? 아닌가요? 난 맞다. 눈물 이렇게 그려주세요. 눈물 이렇게. 왜 자기 주변 사람들, 주변 친구들 다 그러잖아. 액면 깐 제가 더 많아 보이니까. 사실. 아 근데 너무 동안이야.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감사해요 오빠. 그러니까 가끔 기분 좋으면은 막 오빠라고도 했다가 애밍 아웃 해도 돼. 뭐 자기, 서방님, 오빠, 끝. 서방님을 제일 많이 하는. 서방님. 그래서 항상 난 오냐 그래. 제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뭔가 조금 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살 연상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지내면서 나이 차이를 거의 1도 못 느끼거든요. 왜냐면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여기 나이에 성숙하고 비해 이게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만나버린 거지. 진짜 구성이는 나이에 비해서 진짜 성숙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조금 어리게 살고 있다고 느껴져서 진짜 내가 봐도 그래. 꼬맹이. 그래서 나이 차이를 안 느끼는 거 같아. 맞아. 아유 능력자. 누가 능력자인데? 아유 능력자. 누가 능력자인데? 그 다음 질문은 뭘 하면 좋을지 고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일 지금 궁금해하는 그 질문을 답변을 해드려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첫 만남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진짜 제일 많았어요. 거의 지분율 지금 90%. 누가 먼저 고백했냐? 그리고 반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언제부터 사귀셨어요? 그리고 뭐 서로 좋아지게 된 계기와 만남 썰? 서로 첫인상이 어땠나요? 누가 먼저 좋아했나요? 첫 만남 썰 궁금해요? 다 첫 만남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자기 얘기해볼래? 아니
먼저 리드 좀 해줘. 네, 리드해줘. 일단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거는 5월달에 했던 서울 재즈 페스티벌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부스에 따로 초대를 받아서 그 부스 안에 계속 한 공간에 같이 있게 됐거든요.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저희의 그 친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그 오빠가 구성이도 데리고 오고 저도 데리고 오고 그 인스타그램 부스에 같이 모이게 됐다. 그게 첫 만남이긴 해요. 어떻게 만났는데?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만났는데 약간 당황을 했어. 왜? 제가 옛날에 헤이즈를 핸드폰 배경화면을 해놨었어요. 모르는데 와 이분 되게 예쁘시다. 그렇다고 제가 막 다 예뻐서 막 배경화면을 하는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진짜 내 이상형이다 이러고 배경화면을 해놨었는데 왔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 너무 낯이 익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모르지?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배경화면 핸드폰 배경화면 속에 그녀였던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비웃지 마. 근데 이제 제가 배경화면을 해놨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그게 한 몇 년 전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제가 막 23살 막 이때. 아 답답해. 내가 얘기해볼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때 막 그 인스타그램 그 부스 안에서 서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있는데 갑자기 구성이가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갖고 제 첫 마디가 팬이에요 뭐예요 이게 아니라 사실 제 배경화면이었어요. 어 맞아. 이렇게 얘기를 진짜? 했는데 제 배경화면이었다고요? 저 뭐 어떤 사진이요? 부터 영악하게 물어보더라고요. 확인을 받으려고 어떤 사진이요? 뭔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뭐 꼬시기 위해서 그냥 지어내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 제가 배경화면이었다고요? 그래서 무슨 사진이었는데? 하는데 그랬더니 근데 제가 바로 1초 만에 아 무슨 사진이요 이렇게 얘기해. 그게 무슨 사진이었죠? 말해줄래요? 그 약간 요트 위에서 그리스에서 이렇게 모자 이따만한 거 쓰고 막 이렇게 샤랄라 하고 이렇게 찍은.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뭐 헤로와 같이 그리스 여행 갔었을 때 그 요트 위에서 찍었던 파란 원피스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은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하니까 이거 의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좀 조금 뭐지 싶었죠. 뭐 그 사진을 배경화면을 해놨어요? 막 이러면서 아 네 뭐 그랬습니다 해놨었어요 하고 살짝 정적이 흐르다가 제가 근데 혹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나이도 물어봤었다. 그 전에 자기가 나이를 물어봤었는데 제가 막 건들건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근데 제가 그래서 근데 저 생각보다 좀 나이가 있어요 네 이랬거든. 뭐 많으면 뭐 얼마 많다고 뭐 몇 살인데요? 뭐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냥 34살이요 라고 했죠. 그때 자기 솔직히 놀랐어 안 놀랐어? 나 34살이라고 했을 때? 조금 놀랐어? 조금 놀랐어. 근데 되게 아무렇지도 않았겠다 막 뭐 34살 뭐 별로 안 많은데요? 근데 진짜 나이는 숫자여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말을 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막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사진 이렇게 찍어주고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사진 올려도 되냐고. 자기야 먼저 너무 올리고 싶었어. 인스타그램에 너무 약간 박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여성분과 뭐 댄서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둘이 찍어서 약간 올린 사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 배경화면이었으니까 너무 박제를 해버리고 싶은 거죠. 이왕 올릴 거 내가 잘 나온 거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올려도 되는데 나한테 컨펌 받고 올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같이 커플로 같이 찍은 사진 중에서 그게 아마 제일 처음 사진일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보여드렸던 요 릴스를 그날 그 자리에서 같이 찍고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만남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사귀었지. 그렇게 얘기해버린다고?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그날 하필이면은 워크샵이 있어갖고 일찍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다 걸고 나이 물어보고 제 배경화면이었어요 하고 막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아 근데 저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러고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다음에 좀 가버렸어. 가니까 이제 궁금해 미치는 거지. 이제. 궁금해 미치진 않았어. 죽는 거지 막 궁금해서 막 눈물 않아. 흘리는 거지. 아 궁금하긴 했어 그 팩트. 더 막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어떤 친구길래 나를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막 할까 그런 궁금함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사라져 버리니까 궁금증을 자극하고 빠진 거지 치고. 작전 아니었지? 진짜 이리 있으면 나도 너무 가기 아쉬웠는데 약간 그 일을 갈 때 더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고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나서 제가 그날 더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DM을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제가 아는 곳에 있는 거예요. 저도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갔는데 궁금해 미치는 거지 또 이제
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날이 아닌 것 같으니 다음에 만나자.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통 조금 싫으면은 아 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 시간 되면 연락 드릴게요 뭐 이러고 아, 그러니까, 말았겠지. 이렇게 근데... 했었대요. 그런데 저는 약간 괜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 내일도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메시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확신을 가졌죠. 약간 내일도 된다? 내가 나쁘진 않나 보네. 그러면은 내일 거기서 만나죠 하고 바로 약속을 잡아버렸죠. 저도 정말 궁금했고 그리고 호감이었으니까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막 대답도 해주고 했겠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이 친구가 막 저한테 뭐 팬이었어요 뭐 사진 뭐 해놨었어요 막 하는 그 모습이 엄청 순수해 보였어요. 뭔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막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머리를 굴리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약간 긴장돼서 떨리는 게 보여. 내 눈에 막 약간 미세하게 손도 떨고 주전층 있어요. 근데 막 말은 되게 자신감 있게 탁탁 내뱉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순수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거 인정. 이거 인정. 그래서 호기심이 엄청 생겼었어요. 그 다음 날에 바로 만나서 이제 맛있는 이제 레스토랑에 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술도 뭐 좋아하는지 모르고 와인 한 잔 하자고 했는데 또 와인 좋대요. 그래서 뭐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 와인이 맛있냐, 프랑스 와인이냐, 뭐 이태리 와인이냐 이러고 해가지고 가서 적당히 비싼 걸로 주세요. 약간 이런 다음에 대화를 섞어보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성별만 다른 사람이라고 뭐 30분에서 1시간 언저리쯤에 거의 파악이 된 거죠. 솔직히 막 한 5분 말해보면은 대충 성향이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나랑 너무 똑같은 사람인 거지. 그래가지고 호감이 더 생겨서 너무 만나보고 싶어. 어제 만났는데 아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하다가 두서없고 맥락 없이 만나보고 싶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누나 나 누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래갖고 그러니까 만난 지 한 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나랑 만나보고 싶다는 게 나랑 사귀고 싶다는 거야? 라고 제가 되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맞아. 제가 웬만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한 데이트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아니래. 그냥 어차피 일주일 후에도 잘 만날 거고 지금도 잘 만날 거면 그냥 지금 만나자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멘트 나였어도 넘어갔어.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막 플러팅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데 제가 구성이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그 순수한 그 결정체였어. 그냥 자기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진짜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갖고 그렇게 하다가 만나버리게 됐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의 이 인연이 다시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일단 우리를 그 서재패에 초대를 해준 우리 중간 역할을 해준 찰스 오빠에게 매우 감사할 따름이고 갑자기 필면 MBTI도 똑같고 저는 워낙 예전부터 그 예술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런 생활 패턴, 수면 패턴 이런 것도 너무 잘 맞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맞는 친구를 그렇게 좋은 타이밍에 만날 수 있게 된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직도 구성이 보면 너무 신기해요. 나도 신기해. 나 이상형을 자기 만난 거잖아. 나는 성공했어. 여기 성덕, 진짜 성덕. 제 친구들이 다 구성이 보고 너야말로 성덕이네 이런다니까. 맞아. 자 이 타이밍에서 그럼 누가 능력자인 거야? 내가 능력자인 거지. 네 어떻게 보면 7살 연하를 만났으니 여기가 능력자인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능력자인 걸로 하자. 오케이 넘어가자. 아유 좋겠다. 너가 능력자지. 왜냐면 너를 좋아하게 만들고 이렇게 7살 연하가 불러들어왔으니까. 친구 나도 능력자고 나는 이제 성덕이니까. 나를 한 번에 그때 꽂았으니까 엄청난 능력자. 그거는 조금 인정. 전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루 만에 누굴 만나게 될지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루가 되게 누군가한테는 엄청 짧고 약간 아 생각 없이 만난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약간 그 순간에 약간 모든 걸 걸었어 진짜. 내 인생에 기회가 찾아온다면 약간 오늘인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진짜 매 순간 계속했어. 그래서 내 한마디 한마디도 레스토랑 가가지고 말할 때도 필터가 여기서부터 다 거쳐졌어. 이렇게 다 거쳐져서 나가고 놓치지 말자. 절대 쉽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구성이 지금도 엄청 순수하거든요. 심지어 구성이 주변 친구들까지도 다 순수해요. 내 친구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악이 없고 꾸밈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또 있을까 싶어갖고 저도 거기서 마음의 문이 좀 확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 솔직하고 넘어갔어요. 솔직하고 진실되게 플러팅을 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만남은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뭔가 너무 장대하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 장대한 이 말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들이 여기 사실 다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이제 질문을 대답을 해볼 건데 서로의 장점 3개씩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나 3개 이상도 얘기할 수 있어. 일단 첫 번째, 구성이는 말을 너무 예쁘게 해요. 저는 이게 진짜 저한테 엄청 중요한 요소거든요. 말을 항상 너무 예쁘게 해서 저도 예쁘게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안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게 말을 서로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항상 말을 엄청 차분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한테 너무 잘해요. 애교가 엄청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카메라 꺼지기만 하면 나한테 이익 하는데 카메라 켜지면 이러거든요. 저도 애교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카메라 앞에서도 좀 못 숨기는 반면에 구성은 조금 숨길 줄 알아요. 그래서 애교가 많으니까 말이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애교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잘하니까 저희 부모님한테도 엄청 잘해요. 저희 엄마 아빠도 구성이를 너무너무 이뻐해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있으면 엄청 편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요소가 1도 없어요. 그것도 제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불안하기 시작하면은 연인 관계가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이만큼 받을 일을 구성이랑 같이 있으면은 그냥 안 받아요. 그 정도로 막 제가 막 이렇게 성격이 막 요동쳤던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해야 될까? 너무 칭찬을 많이 했나? 근데 진짜 칭찬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너무 다 칭찬하면은 약간 여러분들이 아유 뭐야 막 이럴까 봐 더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진짜 너무 저는 구성이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마이 턴. 일단 헤이즐은 일단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항상 스마일 하면서 진짜 약간 그 사람의 말을 되게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되게 인위적이지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뭐 아유 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찐이다. 일단 재밌어요. 놀리기도 너무 재밌고 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약간 스타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생활력이 되게 강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엄청 나한테는 되게 작고 되게 귀여운 여자친구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일도 되게 번듯하게 되게 열심히 항상 집에서 뭐 할 때 메모장에 다 써가지고 다 뭐 하나씩 다 체크하고 자기 일에 되게 프라이드가 강하고 되게 할 일을 되게 열심히 벼락치기를 하지만 되게 잘한다. 벼락치기를 하지만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죠? 어제 공부했는데 뭐 다음날 100점 맞았다. 그럼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도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아, 나도 내 일에 조금 더 프라이드를 갖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물론 프라이드도 저도 있지만 저도 그 부분 똑같아, 나도. 저는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지만 저보다 더한 사람이다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저도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제일 좋았던 거는 그 가족이 풍기는 약간 분위기랑 약간 향기라 그래야 되나? 가족이 너무 따뜻해요 되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엄청 아들 같은 딸이지만 그래도 맨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냥 딸이야 자기는. 그래? 왜냐면 막 이렇게 와 이렇게 남자같이 와 뭐 잘했어 잘했어 하지만은 맨날 부모님 생각하고 아까 저 장점 얘기해 줄 때 말한 것 같지만 그 가족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저는 가족한테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저한테 할지 대충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일단 어머니 아버지랑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일단 그게 난 너무 장점인 것 같아. 너의 장점을 부모님이 만들어 준 거 주신 거기는 하지만 그게 나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처음에 이제 가족이랑 전화하는 거 보고 엄청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나한테는 엄청 좀 큰 호감이었던 것 같아. 뭔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사랑을 줄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나는 너의 가장 큰 장점이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되게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계속 엄마 아빠 얘기가 나와서 아까 전에 질문 중에서 본가에서 막 같이 데이트 하시던데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아까 있었잖아. 되게 자주 놀러 와요. 저도 이제 구성이 가족 이제 뵈러 그 본집에 자주 가고 구성이도 저희 본가에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랑도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그런 자리를 저희가 꽤 자주 가져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단순히 그러니까 연인 관계를 떠나서 되게 가족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적으로는 그게 엄청 오랜 기간을 만난 건 아닌데 뭔가 남들이 딱 만난 그 기간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우리가 진도가 단단한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뭐 어떤 진도든 간에 조금 단단한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저희 진지하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저희의 Q&A였습니다. 아니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아, 잠깐만요. 네 여러분 저희 이렇게 Q&A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 잘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커플에게 궁금해하셨던 점들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성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영상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런 횟수라든지 그런 것도 더 많아지게 됐어요. 앞으로도 이제 꼭 그럴 거고 그래서 구성이 영상에 종종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저희 커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커플 응원해주세요. 말을 되게 잘한다. 아 그래? 이게 유튜버 8년차에 입담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보이지도 않네. 또 다음에 또 재밌게 이렇게 둘이 찍을 거 있으면 또 같이 등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재밌었다. 안녕. 마지막 인사는 헤이즐 have fun. 빠이옹. 이렇게 하는 거 맞아.